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미니게임 맵인데요. 이 맵의 이름은 고잉업 2, 그러니까 고잉업이라고 하는 맵의 두 번째 버전이에요. 제가 첫 번째 버전을 즐겨보진 않았지만 첫 번째 버전을 즐기지 않아도 두 번째 버전을 즐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두 번째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미니게임이 15개 스테이지가 있는데 하나의 스테이지마다 다음 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스테이지에서 2스테이지 가야 되는 그런 간단한 미니게임인데 이번에 약간 다른 점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른 방을 가려면 위로 올라가서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하이 반갑다, 여기 고잉2에 와서, 그리고 뒤에 가면 시작할 수 있대요. 이 정도를 해석해놨습니다. 뒤에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Start here. 오 버프 걸렸어. 3 2 2 간다. 오, 책이 들어왔네요. 자, 첫 번째는 말이 뭐 계단을 만들라는 것 같은데, 책은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단이 없거든요. 이거 누르면 아이템 주나? 줬다. 주는구나. 신기하네. 이거 누르면 아이템을 주네요. 잠깐만, 네 개의 계단이 있고 여기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간단한데요? 이렇게 다 1라운드 통과, 이렇게 올라가서 통과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통과하면 되는 첫 번째 닌자 스타일, 두 번째 닌자 스타일. 닌자는 약간 날라날라 다니는데 그거를 엔더 진조로 표현했네요. 이렇게 닌자 스타일. 다음, 간단한데 생각보다? 다음은 3번. 일단 실을 줬고 되게 여러 가지를 줬는데, 보자 세 번째. 베리 스마트. 보자, 영어를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Science of your dream was in the teleport bow. 저기까지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활을 만들면 되겠죠? 텔레포트 보우니까. 그리고 활이랑, 그리고 딱 이것도 화살이야. 활이랑 화살을 만들려고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쏘면 바로 되는 것 같아요. 텔레포트 보우 그리고 텔레포트 화살, 여기를 쏘면 되는 건가? 뿅. 됐어. 좋아. 텔레포트를 하는 활살 미니게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랑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건가 보다. 네 번째, 레일. 마인카트의 레일이 뭐라고 하는데 저기서 레일이 내려와가지고, 아닌가, 레일을 설치하는 건가? 여기다 레일을 설치해서 내가 여기 올라가고 그리고 또 여기다 설치를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괜찮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괜찮네? 다음 보자. 다섯 번째, 마인크래프트 뭐? 파트 2라는데 그냥 아이템 받고 느낌으로 해야겠다. 올라가는 길은 저기 있고요. 저기 아이템이요. 잠깐만. 1단계. 네? 네? 저 다섯 번째를 클리어 했다는데 저 클리어 했대요. 일단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클리어 했다니까 기분 좋게 갑시다. 클리어 했대요. 자, 여섯 번째. 에메랄드 블록이네? 에메랄드 블록이랑 문.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가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가 설치를 여기다가? 문을 두 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문을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근데 이거 설치가 안 되는데? 참나무 위 문에만 설치 가능하대. 여기 설치 되는 거야? 됐다. 올라가면서 빠르게 시프트를 누르면서 하니까 된다. 올라가면서 빠르게 시프트 누르면서 하니까 되네. 자, 다음 단계. 간단한데요? 다음 단계. 이게 필요가 없네. 아이템 보고, 이게 약간 에어부츠라고, 에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뭐 점프력이 높거나 그런 거겠지. 이렇게. 그치. 아이템을 보고 삘로 하면 되네, 삘로. 자, 여덟 번째. 영어 필요 없네. 도끼를 줬고, 부술 수 있는 건 나무래요. 이 사람 머리는 안 되겠죠? 나무를 줬고, 자, 나무가 현재 다섯 개가 있고, 높이가 좀 애매하긴 하죠? 왜 하나 안 주냐? 야, 하나! 내 거 하나 줘. 하나 안 줬어. 일단은 설치 가능 금블록. 잠깐만,
나무가 다른 거야? 이거는 금블럭에 설치 가능하다 그러고 나머지는 어 봐봐 목재를 만들 수 있지? 깜짝아 목재를 안 바꿔가지고 어? 어? 바꾸면 안 되는 거였나? 이거 다시 할 수 있나요? 나무 다시 생기나요? 다시 할 수 있나요? 이거 다시 할 아 이거 목재로 바뀌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목재로 바뀌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개수가 되나?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네 개면 또 안 돼요. 네 개면 또 안 됐고 다섯 개였던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졌거든. 이게 지금 나무 개수를 한번 세 보자. 나무 개수를. 자, 먼저 하나가 있고요. 두 개. 다음은 세 개. 세 개가 있어요. 어, 네 개 다섯 개. 어, 그 네 개 다섯 개였는데 줄어든다니까? 아니, 네 개 다섯 개인데 줄어들어.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일단 설치해볼게. 어? 어, 올라갈 수 있구나, 그냥. 아, 괜히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괜히 어렵게 생각했네. 텔레비전이 있네요. 다음 단계는. 그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뭐 사다리나, 뭐 여기에 뭔가 두라고 하는 것 같은 게 있고. 뭔가, 이상하네. 울타리, 그리고 양털, 다이아몬드 블록, 밤블록, 그리고 버튼이 있어. 이게 내가 보기엔 무슨 뭘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버튼을 어디다 설치하라는 얘긴데? 아니 너무 적어 아이디어가. 청근석 블록의 발판, 어 라피슬라줄리. 아 오케이 청근이, 어 그러면 또 이런 식인가 이거? 두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안 돼가지고 제가 외국인 영상을 봤는데 외국인 영상 보니까 여기 보면 뒤에 회로가 살짝 이상하대요. 뒤에 회로가 살짝 이상해서 이게 제작자가 살짝 실수를 한 게 여기다 붙여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만들에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맞긴 맞았어요. 나이스 TV 굿자. 뭐 진짜로 나중에 다시 보자. 제작자 테스트 안 했다 이거지. 다음 10단계. 어 뭔가 포션이 있다는데 자 포션의 효과는 즉시 회복입니다. 즉시 회복의 포션과 위에 버튼이 있네요. 위에 버튼과 즉시 회복 포션. 즉시 회복 포션이 뭐 버튼과 관련이 있나? 뭔가 이거 데미지도 아니고 한번 읽어볼까요? How next level 간단하대요.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데 이 포션이 언사이드가 뭐지? 업사이드? 업사이드 다운.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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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거야 이거. 아 방향이 바뀌었어. 포션을 뿌리면 약간 그러니까 중력이 변한다? 그런 건가 봐. 아 뿌려보기 잘했네. 11단계 온니 피그 캔 돼지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돼지를 설치를 하고 안돼. 야 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야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을걸요? 오 됐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오 좋아 피그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오 죽었나봐. 고마웠어. 죽었나봐요. 12단계 엘리베이터를 부시라고? 아 부서진 엘리베이터인가? 부시라가 아니라? 수리하는 건가 보다. 일단은 부술 수 있는 거 덩굴. 아 부술 수 있는 거 덩굴이었구나. 이걸 잘 수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수리해주면 내가 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검으로 이걸 부시겠죠? 다 수리했어. 보자. 어디 코 웹 나우? 이게 뭔 소리지? 한 번 더 템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여기 아직 남았다. 여기 남았구나. 다 청소한 중. 다 청소하면 될 것 같아.
어, 다 청소했어. 어, 됐어, 됐어. 어, 오, 바뀐다. 오. 오, 오, 뭐야. 들어가면 돼? 슉? 어? 왜? 이제 어떻게 하는데? 어, 나무가 바판을 얻었다. 오케이. 오,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13단계로 갑니다. 띵. 도착했습니다. 됐다. 오, 13단계. 어? 오? 사람들이 있는데? 어, 파티 중이라는 건가? 파티에 들어오래. 안녕. 파티를 하고 있다 이거지. 이번에는 시작할 때 설명이 없었다. 어, 있었다. 파티 하우스. What go, what is going? Oh, hey, why you're making noise? 띵, 띵 하고 도착을 했어. 내가 말했다는 것 같아. 파티 하우스라고? 왜 이런 곳에 있냐 이런 얘기. 왜 이런 곳에 왔냐 그런 건가? 하고 그리고 안녕? 왜 이렇게 소음을 만들고 있니?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고인투 하우스에 들어가서 드랍터 셧다운 파티. 셧다운 파티? 셧다운 파티라? 여기가 또 뭐지? 파티를 셧다운 하라는 얘기 같은데 애들 옷을 다 벗겨봤단 말이야? 됐다. 어, 여기로 들어가면 됐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다음 방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오, 좋다. 그래, 이렇게 줘야지. 근데 왜 앞에 안 열렸어? 오류가 아직 있어가지고 앞에 안 열렸어요. 자, 여기 다시 갈게요. 여기로. 그래, 템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템을 안 줬었어. 템을 안 줘가지고 못했어. 템을 안 줘가지고. 아, 템을 안 줬어. 그럼 얘네를 이제 조용히 시키면 되는 거겠지? 좀 벗어봐. 그거 내 거야. 혹시 우리가 옷을 입고 할게요. 입고 하고 여기 써있어. 밀치기로 파티라는 애들을 조용히 시키래요. 파티라는 애들을 조용히 시켜볼게. 주는 게 아니고 때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때려볼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뭐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던질까? 오! 던졌어. 야, 나 방금 소름 돋았어. 나간다고 하니까 소름 돋았어. 게임에 나밖에 없는데 나간다고 쳐가지고 방금 소름 돋았어. 깜짝아. 나간다 해가지고 소름 돋았어. 나 다른 사람 있는 줄. 싱글인데 랜도 아직 안 열었는데 깜짝 놀랐네. 자, 14단계. Start here. Start 하래요, 여기서. 보자. Do something heaven? 보자. Nothing. I should shut. 뭔가 찾으라는 얘기 같은데? 뭘 찾으라고? 다이아몬드 블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켜져있지 않단 말이에요? 봅시다. 이쪽에 켜져있지 않고 뭘 찾으라는 얘긴데 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라고? 찾는 게 아니라? 제 머리 위에 버튼이 있다고요? 어? 어? 그러네? 내 머리에 버튼이 있네? 오! 나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분이 머리에 버튼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버튼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인벤장을 열었었나? 그래? 인벤장 열었었나? 전혀. 야, 잘 숨겨놨다. 자, 파이널. 나 인벤장 열었. 그 사이에 부셔서 대박이네요. 이거 낚싯대인가? 이거 딱 낚싯대 그거잖아요? 만들 수 있는 게 낚싯대인데 파이널. 설마 낚싯대라는 게 날 낚았다 뭐 그런 날 낚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지 일단. 뭐 나를 낚았다 그런 건 아니겠지. 여기 뭐 써있다. 잠깐만요. 해커 여기 보자. 재판에 아까 그 제작자랑 워즈 여기 있었다? 이렇게 둬볼까? 뭔가 날 낚았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외국에는 낚싯대를 낚았다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제작자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로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낚았다라는 표현을? 낙대기 세 개랑 실 두 개면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솔직히 낚싯대 빼고는 생각이 안 났거든요? 낚싯대 빼고는 생각이 안 났는데 천장에?
천장에 저기구나. 천장. 여기 천장. 이렇게 끄면? 설마? 설마? 에? 이게 돼? 이렇게 저쪽이 다예요? 이렇게 해서 끌고 와볼게. 끌고 와볼게. 안 되는데? 얘는 여기 있었어. 얘는 여기 있었는데. 얘는 여기 있었는데. 저쪽을 맞춰야 된단 말이지. 표지판 누르면 재료 계속 주지 않아요? 계속 주긴 하는데, 그럼 이걸로 사다리 만들라고?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얘가 말하는 게? 얘가 원하는 건 사다리를 원할 것 같지 않은데? 사다리는 지금 못 만들고, 자, 이쪽에서, 봐봐, 설치 안 되잖아. 설치는 못 해. 설치가 안 돼서, 이게 문제야, 설치가 안 돼서. 잘 말하면 솔직히 붙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안 돼서 제가 외국인 영상 확인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도 그냥 이렇게 낙지대를 막 던져. 근데 그러다가 게임 모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모드를 쓰더니 여기로 올라와? 올라오고, 그리고 게임을 2를 해가지고 여기서 실험을 하더라고? 낙지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 됐다! 되네? 외국인 안 됐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 같은데, 맞춘 사람이 없어요, 영상 중에. 외국인 영상 중에 맞춘 사람이 없어. 뭐, 하면 맞출 수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결국엔 못 맞춘 거겠죠? 근데 더 이상의 저의 인내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잉 업 2라고 하는 맵을 즐겨 봤는데, 마지막 맵은 언젠가 하면 되긴 됐겠지? 일단 오늘의 미니게임 고잉 업 2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최종 15단계는 통과를 애매하게 했지만, 오르가 좀 많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